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한 해를 준비했습니다. 자, 모세가 소명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연단을 받게 되고, 때가 참에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지라. 이상하다. 뭐 그래서 놀래갖고 왔는데 하나 임재한 거죠. 그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기독교 은혜의 종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아브라함하고 찾아오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네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뭐냐면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권을 양도해야 일을 합니다. 연단 훈련시킨 이유가 뭘까? 그 자를 깨뜨린 이유가, 고난을 준 이유가 뭘까?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야지야 주권 양도, 항복을 해요. 항복.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려놓는 거. 이게 내려놓는 것이고, 네 신을 벗어라. 왜 성령님의 동무든가 신을 못 벗어? 예. 주권을 양도를 안 해.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 예, 이게 이제 사명이죠. 소명은 나를 부른 것이고 사명은 가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내가 간들 뭐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때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라. 뱀이 꼬리를 잡으면 물어보거든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지팡이가 돼. 근데 여기 뭘 의미하냐면 애굽이 섬기는 신이 뱀 신이에요. 근데 애굽의 뱀 신이 네 손에 있다. 이걸 얘기한 거. 네가 장악한다. 네 손에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갖고 네 손에 있다. 영권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되고 다시 내니까 깨끗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모세가 그 다음에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날이 뻣뻣합니다. 나만 같아도 껑충거리고 좋아가지고 이야 지팡이 던지니까 병이 되고 막 이건 됐구만. 이제 내가 한번 쨍하고 했던 날이 났구만. 나 고난당했는데 이제 내가 한이 풀리구만. 내가 민족의 영도자고 대통령이야 하고 막 큰 소리 됐어 하고 막 좋아갖고 까불기. 그게 우리 인간들 아니요. 근데 모세는 그 정도 했으면 항복이라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러고 앉았네. 나는 못 옵니다. 철저히 깨져본 거. 감사합니다. 네가 그 말할 때까지 40년 기다렸다는 거 지금도. 네가 모던하게 해야지 내가 한다는 거 지금도. 아니 이 정도 능력 보였으면 대단한 거 아니요? 그런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러고 앉았네. 나는 화를 내요. 입이 뻣뻣해? 이 형 하루 있잖아. 말 잘해. 될 거야. 막 하나님도. 하나님도 해볼 만한데 요거 보통이 아니요. 모세가요. 그릇이 커요. 그릇이 커. 하나님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하나님 화가 났어. 이거 뭐? 가라면 가! 지금 민족을 살리고 죽고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80년 전부터 모세는 물에 건졌다 이거든요. 네 이름값이나 해. 너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죽으려고 했잖아. 건졌어. 네 이름. 네 백성 홍해에서 건져야 돼. 너도 처음부터 80년부터 만드는데 쫙 불고 있어. 화가 났어요. 이럴까 봐 모세가 뭐요?
홍해 바다에 네 이름 백성 건져내 가. 막 이런 거. 아버지 알았다고 이제 벌벌 들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려요. 열 가지 재앙을. 그 능력을 지팡이로. 그 집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로 하나로 던지고 다시 얻고 그게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꿔져요. 던져도 뱀 되고 다시 잡으니까 뱀 되고 이거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서 내 자신이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도 모세 손에 들리니까 내가 마른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내가 한국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항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어요.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 모시니까 예수 유월절날 돌아가시거든요. 정확하게. 예. 그런데 마귀가 또 따라왔어요. 끝까지 죽이게요. 끝까지. 그래서 홍해 바다가 앞길 있고 애굽군사가 있고 진태 양란인데 여기서 모세가 모세다운 모습을 보이라고요. 백성 원망부 탄식했어요.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 물을 이거 있느냐. 꼭 그러고 앉았네. 아니 열 가지 재앙 내는 기적을 보고도 왜 그러냐고 믿음 없어가지고. 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부르짖고 부르짖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군사가 죽이고 나더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만의 길이 있어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때에 하나님 말하기를 네 백성을 홍해 앞으로 가라. 홍해 앞으로 가면 죽으라고요. 근데 가래. 걸어가래.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려면 내미는 거고 우리가 볼 때 확 가로쳐본 것 같은데 아니요. 내밀어. 내밀으면 돼.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말씀의 능력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지팡이 내밀지 않으면 나도 일 못한대. 안 한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가르쳐. 가르칠 때 이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간이 네가 말을 해. 귀신아 나가. 해야 나가. 우리 인간이 뭐가 안 돼. 하나님 우리와 같이 동사를 해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밀어서 지팡이가 내밀어서 홍해 바다 갈라질 것을. 근데 사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였어요. 홍해를 걷는 것이 물세례거든요. 지금 물세례를 줘야 되니까 한꺼번에 집단을 200만 300만 물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애국군사는 죽이고다가 저들이 건너고 나서 물 딱 빼갖고 깨끗이 몰살시켰어요. 뭘 의미하냐. 내가 홍해 바다만 건너면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물속에 들어간 것이. 세례인데 물에 잠기가 내가 죽고 물이 오는 것은 부활 새 생명인데 내가 홍해 바다 내가 물속에 죽어버리면 마귀는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마귀가 끝까지 따라. 마귀 못 따라는 게 단 가지예요. 네가 죽어 홍해 바다에서 그러면 애국군사 진멸시켜볼 거니까 절대 길이 없어요. 마귀 이기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죽어. 이 육성은 죽어야 돼. 예, 육성에 의해서 선악과 먹어버렸거든요. 그거 자체를 근본 뿌리가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네 생각 죽이고 죽어 죽어 전멸시켜버려요. 홍해 바다 아니고 이 위에 지중해 해안길이 있어요. 그리 갔더라면 이 애굽군사가 40년 광야 생활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봐. 하나님 멋있어요. 그럼 홍해바다 앞에서 죽겠다고 나를 홍해바다가 감사해요. 홍해바다는 통과해요. 네가 죽고 그래야 애굽군사 전멸시켜버린다. 깨끗이 전멸시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굽군사를 전멸시키고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는데 50일 걸려서 50일 만에 십계명 율법을 받아요.
놀라운 것이 50 숫자가 신약의 50일 만에 성령 강림을 해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돼. 50 성령 강림해서 이제 이거 짝을 이루고 만드시게 돼요. 만드시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냥 송아지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는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 시키명 받으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리 모세 없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금송아지 애굽신이거든.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게 타락이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있어?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를 위해서 애굽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좋아하네. 이게 타락이요. 여러분의 사람이 사람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어.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먹고 있고 마시게 애굽이 돌아가자. 이게 인간들이. 왜냐하면 애굽의 부패 타락이 몸에 젖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금방 안 변합니다. 습관이 있어요. 애굽의 습관이 남아있다니까요. 그거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금식도 하고 절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뽑아낸다는 거 알아요? 뽑아내야 돼. 멍들면 계란으로 이렇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습관이 있어갖고. 그리고 문제는 애굽의 잡족들로 같이 나왔거든요. 그 잡족들 때문에 꼭 충동질해가지고 변질돼요. 교회 안에 잡족이 들어오면 안 돼. 절대로. 순수해야지. 다른 교회는 어쨌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 하나님 이럴 거야. 잡족들. 그것이 흐트러나 버려.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이런. 그래갖고 애굽으로 또 돌아가지.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그래요. 야, 이 백성은 모이거든 백성이다. 모세야,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린다. 싹 쓸어버려. 싹 쓸어버리고, 너고나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막 시작하자.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와도 이 백성 희망이 없으니까 싹 쓸어버리고요. 나하고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합시다.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큰 인물 될 테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이 백성 쓸어버리고 그래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 끄집어내고 죽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이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그래. 야, 지혜롭게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맞아. 기도고 벌써 말한 것 보면 알아요. 하나님 들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딱 막아서 그 후에도 한번 또 그 다음에도 죽이려고 하니까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달라고 나 지옥 보내고 이 백성 살려라고. 야,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꼭 마음에 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풀어드려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고. 근데 모세가 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는 용서 안 합니다. 레이지파에 칼 들고 막 치고 돌아다녀요. 3,000명 죽여버려요. 3,000명 죽일 사람 죽여. 레이지파. 그리고 그때 헌신했단 말이야. 성경 헌신의 말 딱 한번 나와. 레이지파 사람들이 자기 백성 3,000명 죽여버리고 헌신했대. 기독교가 파괴주의인 줄 아셨어요? 파괴주의. 더블신 파괴주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싹쓸어 죽여버리라고. 절대로 영답 안 하더라고요. 3,000명 죽였다니까요. 야, 모세는 살인자네. 무섭네. 이 사탄과 싸우면 절대 타협이 안 된다니까. 지금도 교회가 그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나 이 백성 안 되겠다. 너희들끼리 가난당 가든 잘 가라. 안 간다고 가지 안 간다. 내가 같이 가다가
화가 나고 순간 싹 쓸어버린 것보다 차라리 멀리 있으려나 그래. 하나님, 하나님 안 가시려면 나도 안 가요. 알아서 쉬어.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라고. 아주 단판을 준다니까.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미지근해갖고 이러고 저러고 유약한 사람들 기질이 목숨 걸 다 걸어야 되거든요. 생명을. 그럴 때 못해. 다 몸살이고 벌벌 떨고. 아니 모세가 지가 뭐가인데 하나님 보고 단판 진다니까죠. 맞짱떠 맞짱떠 알아서라고 나 죽이라고 이백 살리내라고 막. 야 대단해요. 사람이 좀 강해야 되거든요. 심장 강해야 되는데 금방 피어내고 금방 이러 이러다 뭔 이러겠어요. 뭔 이러겠어. 이 사람 딱 보면 아, 대장부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부 기질이 없어. 야. 그래서 친히 가시지 않거든 우리 올레벨이 맞춰서 안 간다고. 자 하나님 없이 가가지고 가난한 데 가면 뭐더냐고. 하나님이 천국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니까 천국이 좋은 것이. 황금집 있는 게 좋아요? 황금집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뭔 필요 있어. 그건 대골 같은 집에 신랑이 없어. 신부 혼자 살아. 뭔 재미가 있겠어. 초가상관 살아도 신랑 신부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사랑하고 살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 없는 데가 뭐더냐고. 하나님 없는데 억만금을 가지면 뭔 필요 있어.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하고 살아야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없는 그런 인생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모세 뭔 얘기 먹어요. 하나님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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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편케 해줄게. 편하게 해줄게. 가자 가자. 꼼짝없어 하나님도.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인간 하나한테 여러분 한 분 한 분 존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하나 그 목숨 건 기도에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당당해야지. 당당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로 은총을 입은 거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은혜 옆에 은혜 주고 긍휼 긍휼 여기고 그러면서 반석에 살아. 내가 너를 딱 손을 한번 다 보여주고 가겠다. 그러나 네,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내 등만 봐. 그 하나님이 등을 봤어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예, 나는 대면에 앉았다. 다른 사람 꿈으로 계시했지만 나는 대면 직접 얼굴 보고.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처음에 들고 갖고 왔는데 금송아지 춤추고 앉았네요. 그 십계명 꽉 돌 깨버려요. 그 아따 성질 급하고 보통 사람 아니네. 하나님의 친히 쓰신 글씨는 십계명이거든요. 돌판에다가. 근데 이 깨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세는 백성 사랑한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 언약인데 언약을 빨리 깨버려야 안 깨면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지금. 백성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깨버려야 빨리 깨야 돼. 그것을 없애야 돼. 이 언약 안에서 죽어야 된 게 이 사람들. 그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성질이랑 혈기 내 갖고 깨본 거 아니야. 그래갖고 두 번째 40일 금식 얼마나 40일 금식 물도 안 먹고 얼마나 고생하고서 백성을 살려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뭐요 영혼 하나 거기에서 목숨 걸고 살리고 해봐야 되고 뭐 어떻게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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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는 모든 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어제 그냥 아, 이제 2부도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그냥 금방 식어질 것 팔을 해갖고 그럴 수가 떨어지면 뭔 재미라고. 근데 성들 막 다 그냥 볶았고 청년들 어쩌다 한번 지금 나온 게 그 보고 좋아갖고 또 2부 한다고 이제 수가 떨어지면 뭔 재미라고. 그렇겠죠. 나도 힘들어. 말해놓고 그렇죠. 나도 몸도 건강 견뎌낼란가. 근데 그래 그래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닌데 해놓고 제가 오히려 생각 많이 해봤네. 한다기로 가는 거지. 그 성도에 따라줘야 된대. 아이고 질려네 질려 목사님 저런 식으로 목격인께 아주 좀 편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주 다근하고 복근 똑같은 사건도 마음이 그래
내가 뭐 최선 다 해보겠다는 거죠. 내 변명 같죠? 여러분과 나하고 소통해야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해봤어요. 그래, 한 대까지 보자. 한 명만 더 나오더라도 남성계 회원들이 만일에 2부 끝나고 남성계 모임만 가면 우리 폭발합니다. 식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최고 좋죠. 새벽에 2부 끝나고 남성 회원들 모였다. 얼마나 좋겠어. 내가 남자 쏙 다 누구 왔는가 다 보고 있어 지금 이제. 2부는 좋지 않아 나머지. 아 그래갖고 식사하고. 생명의 교회. 아니 모세는 목숨 걸고 사냐 죽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 읽은 무대 그거 아무나 관계없는 옛날 모세 얘기지. 그런 하나님. 그래서 모세 쓰셨고 아시죠. 마음 중심이. 저는 목회가 이렇게 생각드려요. 내 삶이 목회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설교야 반드시 누가 못해요 그거. 네가 살고 있는 것이. 물론 제가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해. 맨날 실수하고. 그런데 그래도 내 중심 정신은 개척도 지금까지 변한 건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미숙해서 그렇지. 난 항상 미숙하다 생각해. 미숙해서 변하죠. 그 마음 중심만 알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봐요. 모세는 결박 자기 삶을 감당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소명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내 백성 인도하는 그 말씀 한마디 나를 만나줬던 모세에게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부르시고 만나시고 내가 산에 가서 꼭 내가 옛날에 30년 40년 기도했던 그 장소를 봐요. 꼭 보고 옵니다. 주님 제가 달방생활하면서 교회 개척도 하겠지 아무것도 없을 때 저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여주고 만나줬지요. 그 생각이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고 내 기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해 내가 축도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내 인생 드리고 싶어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식어줘요. 뭐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 같은 게 뭐간데 부르셔가지고 나 같은 게 뭐간데 사명 주셨을까? 이거요 돈 버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 결정나요. 잘못하면 지옥 가버려요. 교회 다 휴거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헌금 보고 나를 믿고 다른 이분들이 휴거 못 되면 누구 책임이냐고요. 천국 가면 누구 책임이냐고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헌금에 내가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 내가 감독 뭐 했냐고.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불못에 들어가요. 무심의 사건 영의 세계인데 오늘 우리가 이게 여러분의 똑같이 여러분 모세는 모세 목사님 목사 아니요 이 교회라고 일을 해요. 저는 여러분 훈련시켜서 이 안디옥 공동체를 통해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지난번에 김성은 그 갈립성 교회 지금 11명 어제 통화해서 교회도 힘들어도 또 보냈어요. 중국 국경에서 못 넘어온다는데 한 달 150만 줘야 된다는데 해야죠. 뭘 해야죠. 우리 교회가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비전 여러분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 나라에 내 자랑 너의 자랑 같이 휴거돼요. 같이 올라가 상급받아요. 목사님 비전 아니요 나는 교회 비전 얘기입니다. 교회 비전 여러분 비전이요. 교회 비전 여러분 비전 누구예요? 교회가 우리들인데 내가 그 비전 붙잡고 가면 돼요. 그 사명 감당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령 음성 들으시고 교회 비전이 내 비전이다. 꿈을 꾸고 그 사명 감당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